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포털 사이트를 IT 기업,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사랑을 담은 이야기가요. 현재 제 실제 자연인으로서의 나이, 여성으로서의 나이에도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요. 그래서 저희 건물유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면 뭔가 2030, 40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연기하는 베타미라는 여성 캐릭터가요. 또 지금까지 드라마에서는 또 보지 못했던 좀 또 새로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자기 일에 있어서 목표 굉장히 지향적이고 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성취욕도 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사랑 앞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 단순히 또 그런 면만 있으면 뭐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캐릭터 비슷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자기 말에 거침도 없고요. 입도 좀 걸걸하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세 여성과 또 그 여성의 각각의 사랑 파트너들과의 어떤 이야기가 너무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저 실제로 지금 저희 촬영 꽤 많은 부분을 촬영 반 이상을 사전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. 아주 현장이 정말 너무 즐겁고요. 진짜 매일매일 굉장히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아, 임수정 씨와 함께하는 촬영이니 안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?